요즘 국내에서 팰리세이드보다 구하기 어려운 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전기 화물차 포토 EV와 봉고 EV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 소형 화물차 시장은 1년 만에 무려 8,830%가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2019년 100여 대에 불과했던 신규 등록은 지난해 14,394대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3보다도 더 팔린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코나 니로 등 승용 전기차 모델은 부진했으나 줄어드는 판매량은 국산 전기차 트럭 모델이 살려준 것입니다. 포토와 봉고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왔고 외국에서도 포라리, 봉고르기니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힘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만들어 도시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소형 상용 EV 특화 신기술을 이용해 투박한 화물차를 스마트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포토 EV와 봉고 EV에는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가는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기존 승용차에 있는 안전 편의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포토 EV, 봉고 EV의 장점으로는 전기차의 특징인 정숙함과 저렴한 연료비였습니다. 전기 충전 요금은 주행거리 60km 기준 급속 충전이 약 5,000원, 완속 충전이 약 3,000원인데 이것은 경유에 비해 5배 정도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할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보다 2배가 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포토 EV 출고 가격은 4,000만원에서 4,300만원인데 국고 보조금 1,800만원과 최대 1,0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내연기관 포토보다 저렴한 1,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신규 허가가 제한된 화물 운수 사업자 면허가 나온다는 것도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원래 소형 화물차로 사업을 하려면 기존 면허 소유자에게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유자들은 싼 가격의 전기 화물차를 사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배출가스를 절감시키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에서 도로 이동이 미세먼지의 70%, 질소산화물 발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의 50%와 질소산화물의 40%는 화물차가 내뿜는데 국내 전체 화물차의 70%는 1톤 트럭이었습니다. 특히 1톤 트럭은 도심 내에서 잦은 정차와 공회전을 하는 주행 특성을 가진 탓에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불렸던 소형 화물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전기트럭 라인업을 확대하여 상용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최근에 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중형트럭 마이티를 물류형 전기트럭으로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투자한 스타트업 카누는 스케이트보드형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목적 전기트럭 MPDV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PDV는 진칸이 폐쇄된 벤차량 형태의 다목적 전기트럭으로 최대 37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3,600만원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누는 작년 초에 애플 인수하려고 했지만 카누 측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카누에 눈독을 들인 것은 전기차 플랫폼인 스케이트보드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설계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은 카누 인수에 실패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의 힘을 빌어 애플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카누와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해 전기차를 개발하고 올해 자체적으로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NP를 탑재한 아이오닉5를 내놓습니다. 아이오닉5는 완충시 최대 450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출력 313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는 테슬라를 앞다울 정도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전기차보다 뛰어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 독주를 막을 아이오닉5를 내놓았다며 이 차를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피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과거였다면 테슬라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오닉5의 완성도가 뛰어나 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전기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테슬라가 아직은 높지만 아이오닉5가 옵션, 차의 완성도, 디자인, 가격 경쟁도에 이르기까지
뒤지지 않는 모델이어서 테슬라의 독주가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미래차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은 전기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이 벌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전세계 전기차 탑10에 일본차 이름이 없다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이유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자동차가 서양의 게임 규칙 변경으로 궁지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본이 전기 자동차에서 뒤처졌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비싸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유럽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전기 자동차를 응원하면서 일본이 탑을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배제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서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도에서 한판 승으로 이기는 승부가 나다가 프로 레슬링과 같은 유도로 변한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선수가 너무 강해서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전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 방송을 보고 정신승리 오지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자 이에 안주하고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 개발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큰소리치면서 개발에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중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에 예의주시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구부리거나 구겨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기술이 될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 향후 웨어러블 기기 전원으로도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 박사연구팀은 전고체 배터리를 1mm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면적이 넓은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얇은 배터리는 독자 개발한 셀 조립 기술을 적용해 구부리거나 구겨도 성능 저하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1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1000번 접었다 펴는 실험 결과 처음에 90% 용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발한 김혜진 박사는 안정성이 담보된 차세대 자위변형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며 웨어러블 전자기기, 무인비행체, 전기차에 활용되는 중대형 배터리에 적용 가능해 미래 2차전지 산업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10년 내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맞춰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전기차에 있어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해가며 미래 운송수단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